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이 지난 시청 집회에서 야유를 받았죠. 이정미가 야유를 받으니까 민주당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간질 정치를 그만해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정미 씨,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에서도 잘못하는 사람이 올라오면 야유를 보내. 왜 그걸 몰라? 제 말이 틀립니까? 정의당이라고 비난을 하고 야유를 퍼부은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잘못하는 의원이 올라와 갖고 말해도 민주당을 향해서도 뭐라고 해? 그렇잖아요. 응? 본인 그리고 정의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해야죠. 어따 대고 민주당 응? 무슨 강성 지지자니 개딸이니 그런 핑계를 댑니까? 응?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에게도 야유를 보내. 잘못하는 사람들 올라오면 정의당이라 그래서 야유를 보낸 게 아니야. 정의당이 잘못하고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었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겸허하게 야유를 겸허하게 듣는다는 소리를 해야지 어따 대고 이간질을 한다. 응? 반성이 없는 거죠. 응? 여러분들 민주당 거기 시청 집회에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내려가라고 난리 치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정의당이 비판받고 이정미라는 어떤 대표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유를 보냈는지 그거부터 반성해라. 그게 바로 정의당이 왜 망해 가는지 이 민주당에게 사과 요구를 하는 게 지지자들이 야유를 보냈지. 민주당 당직자들이 야유를 보냈나?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건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심상정, 이정미, 누가 그렇게 응원을 해줬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원해줬어. 이제 와서 응원받을 때는 헬랄라해거리고, 이제 와서 비판하니까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정치가 후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거꾸로 가는 거야, 정의당이. 왜 비판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숙이 필요한 것이다. 그쵸? 깔끔하죠? 정의당은 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비판받았는지 자숙을 먼저 해라.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 부모님의 봉분이 여러분들 훼손이 됐죠. 이거는 정치 테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정치 테러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분석을 좀 했어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음방 끝나고 제가 분석을 좀 했는데, 이게 이렇더라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이 백마장군님께 이게 어떤 의미고 심각한 건지 좀 여쭤보겠는데, 먼저 이놈들이 어떤 거를 했냐면,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님의 선친의 봉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발견된 것만 구멍이 세 개예요. 근데 이 구멍을 뚫은 다음에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구멍에다가 이런 돌을 심어 놨어요. 돌. 그게 어떤 돌이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명이라고 보이죠? 선명 그리고 맨 끝에가 무슨 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 글자가 써 있는데 선명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선명 뭐라고 써 있습니다. 생명살? 모든 살자인가요, 저게? 살자? 그러면 모든 대대로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라 그런 뜻인가? 생명살. 그래서 이 봉분에다가 저 파인 봉분에다가 저 돌을 돌에 글씨를 새겨 갖고 놨다는 거예요. 생명살. 저게 살자가 맞다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반지의 제왕 그런 거 보면 흑마법, 그쵸? 흑마법, 흑주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흑마법, 흑주술. 한마디로 남에게 살을 쏜 거예요, 저게. 어떤 놈들의, 그러니까 악마들의 짓거리예요. 우리가 예전에 반지의 대왕 하면 악과 선이 싸우잖아요. 저거는 흑이에요. 흑주술이에요. 흑주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 경찰은 수사를 착수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누군가가 했겠죠. 응?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야. 파고 누군가가 저 돌을 심어놓고 이거는 분명히 정치 테러예요. 그쵸? 저 정신 테러예요. 그래서 그 배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걸 누구 어떤 주술인들이 저걸 심었다. 누가 시켜서 했냐? 응? 이거는 정치 테러로 규정을 해야 되지. 어? 결국 뭐야? 죽은 부모까지 능욕해서 저거는 부관 참시하고 그 후손까지도 저주를 내린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계속 무슨 천공이니 건진법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술사들이 옆에 있어요. 주술사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현직 지금 주술의 어떤 그 우리 보살님 우리 보살이신 백마장군님께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백마장군님이 이게 아까 제가 좀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백마장군님께 전화를 좀 드려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장군님. 예. 저거는 저희가 볼 때 생명살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게, 네. 뭐가 하면은, 네. 제가 그 묘를 봤거든요. 이래 올라온 거를. 네네. 하나는 머리 중앙에 꼽아놨고. 아, 저 돌을? 예, 머리 중앙에다 꼽았고. 오. 하나는, 자, 양쪽을 우리가, 자, 이, 나르는 새를 치면은, 양쪽으로 꼽힌 거는 양 날개라. 아, 이 중앙, 아, 여기 중앙에 하나 있고. 예. 양쪽 날개. 양쪽에, 예, 양 날개라. 오. 자, 제가 이제 본 거에서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고, 그래갖고, 이거를, 자, 생명살이라는데, 죽을 살. 아, 죽을 살. 죽일 살. 우리가 이 살 같은 거는 함부로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무속인들도 아무리 원력이 세고 강하더라도 이런 짓은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이거는 무속은 내 죽을 일인데, 죽을 짓인데, 네네. 내가 죽을 무덤을 파는 건데, 네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예. 자, 여기서 흐르는 기, 예. 맥을 끊고 양 귀를 끊는다. 아, 양쪽에 박은 돌이 양 날개에 귀를 끊는 거예요? 이 귀를 끊고 이 맥을 끊어낀다. 아, 맥을 끊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들이 파고 파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네. 예. 일단은 이재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을 죽여야 되니까네. 이게 그냥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고. 예. 그러고 이제 이게 들켜버렸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들켰기 때문에. 예. 이게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나면 이거를 행한 사람, 이 행을 한 사람한테로 바로 돌아가 빕니다, 이게. 저 돌을 신거나 저거를 그 주문한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다, 그 사람, 저 이 사람한테 시킨 사람. 또 이 사람이 행을 한 사람, 이 짓을 이게 한 사람한테 이게 바로 갚입니다, 인잔. 아, 원래 살이라는 게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갚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뭐가 하면 비방이라 하거든요. 비방? 비방, 비방술이라 하거든. 비방술. 그래서 정말 말하면은 이제 살을 치고 이거 비방술이라 하는데, 예예.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주위에 보면은
뭐 부적을 묻었다 하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묻음 이거를 하면서 다시 다졌단 말입니다. 아, 점점 더 파보면 주변에 부적도 있을 나고 그럴 수 그렇지, 있다. 그렇지. 그 주위를 나는 더 둘러봤으면 싶어요. 예. 같이 가실까요, 한번? 같이 가실까요? 언제요? 내가 내려가면 되지. 아, 지금 가면 시끄러워요. 언론들한테. 며칠 있다가 이재명 대표님의 집안에서 그걸 다 정리를 하신다 하니까네. 예. 내놔놓고 살짝이 나랑 한번 가요. 그래갖고 라이브로 라이브로 우리 백마 장군님이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그 한번 저랑 가요고. 뭐 그래 하시도 다 일단 해놔놓고요. 그걸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양쪽 날개에 그 이게 저 그거를 치면은 양 날갱기라. 양 날개를 끊고 기라. 가운데는 중심 가운데를 치고. 예, 머리가 머리 이 중심이더라고. 아, 저 중심이 머리. 우리가 면을 보면은 밑에는 볼록하고 위에는 좁히다 이렇잖아요. 아, 여기가 머리가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머리 쪽이거든요. 아, 이 새끼들 잘하네. 우리가 저기 이 상 단을 하는 데서 가위를 채놓고 절을 하잖아. 그는 밑에잖아. 네. 그거는 발 밑이고 배 쪽이 이런 게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면을 쓰면은 우쪽에가 삐딱이 내려가잖아, 그죠? 이렇게. 여기가 머리 쪽이에요. 머리 정 중앙이더라고 보니까네. 네네네. 아우 내가 지금 살이 떨린다. 오, 진짜? 머리가 정중앙이더라고. 예. 그러고 아, 잠깐만 날개... 백마 장군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금 살이 떨린다 그랬어요. 제가 살이 지금 떨리고 있어요. 살이 떨린다고 할 때도 그 살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날개를 꺾어 빈다. 꺾는다. 이를 쓰지를 못하게 죽인다 이거라. 그거를 표현하기 이 길을 갖다 차단시키 빼는 기라. 막아 빼는 기라. 근데 이거는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백마 장군님 이런 일은 어떤 사람들이 해요? 저 이런 거는 사이비 종교. 이 급도 없이. 아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무속. 그러고 이제 보면은 우리 정도로 가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짓을 안 해요. 정도로 가시는 간큰, 분들은 강 큰 짓이에요. 이 간이 완전 배 밖에 놓은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든 간에 내뭐 무슨인들 보고 내 욕을 해도 좋아. 이건 누가 시키든 간에 이거는 시킴이 없으면 절대 이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산소 어머니 산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하긴 저번에 서진과 추승인가 산소 가시는 거를 한번 촬영을 한게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아, 그 예전부터 계획적인 거구나 저거. 그렇지. 이거는 어제 아래 하루 이틀 사이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곳곳에다가 쇠말뚝 박은 거랑 비슷한 거죠? 그거 똑같아. 그리고 이거는 어제 아래 일어난 일이 아니네. 이거 좀 됐습니다. 이게 좀 됐거든요. 이제 밝혀 듣는 거라. 그래 이거를 못 찾고 그냥 이래 놔놓고 있으면은 뇌를 다친다든지 내가 정신병자가 된다 하든지 집안에 초상이 난다 하든지 이 완전히 한 집안의 풍지박산이 이 가정을 풍지박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중심에다가 받고 양 날개를 우리가 이 각이 들어가면 각 밑에 돌이 하나 바퀴가 있어도 자손들이 그만큼 아프다든지 그 부위가 아프다든지 그 표적을 받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도 변명이 없고 어디 가서 어디든지 일어나도 없는 거는 산소 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산소 탈이 났단 말입니다 지금. 네네. 이재명 대표님의 이제 산소를 이것들이 이재명 대표님이 안 건드리도 이놈들이 놈이 나온다. 나는 지금 놈이 나오거든요. 뭐가 나온다고요? 놈이 나오거든. 놈이. 놈이 나온다고요? 남자. 에? 남자. 난자? 남자. 아, 남자. 놈이 나오거든요. 이건 놈이라면은, 혼자 가서 한 건 아니에요. 요, 분명히 여자가 끼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건지려 놨으니까네, 분명히 이거는 산소 산발합니다. 또 그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그냥 막아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 응. 걸렸잖아요, 저 새끼들이. 예. 일단 걸리면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도 이거는 이제 이미 걸려갖고 이제 우리가 다 빼내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예, 저 도리감 다 빼내면 날로 이제 잡아가지고 집안에서 이걸 할 거다 말입니다. 다 한번 다 들추겠죠. 딴 게 더 있나. 그러면은 이거를 빼내면은 이게 바로 이제 화살이 날아갑니다. 아, 이걸 설치한 놈들한테 다시 역살이 날아간다? 그렇죠. 바로 갑니다. 뭐 사고가 난다든지 지진다 하든지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죽을 병에 걸린다 하든지 이게 바로 버리거든요. 아, 저런 거는 원래 안 들켜야 되는 거군요. 중요한 그렇죠. 게. 그래서 물론 뭐 제자들도 막 무속인 제자들도 비방술도 해준다지만 이런 비방술은 안 해줍니다. 비방술. 어른에서는 못하고 합니다. 그러면 백마장군님, 예. 저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놔두고 그 다음에 저거를 다시 다 파헤쳐갖고 그냥 원상복귀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상복귀를 시키는데 물론 집안에서 하겠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님은 네. 이 말, 우리 이 무슨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잘 안 듣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집안에서 하시고 나면은 네. 조용할 때 가가지고 예. 어떤 식으로 했는가 우리가 다 둘러봐야 돼요 그거를. 그럼 저랑 한번 가자니까요 둘러보러. 예, 그러합시다 그러면. 예, 제가 우리 백마장군님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경호원들을 한 두 명 데리고 갈게요. 예. 제만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도 보살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시사타파 개국본 회원이 있습니다. 아, 또 보살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개국본 회원 중에 보살들이 꽤 있네요. 예, 있습니다. 저도 약간 기가 세요. 같이 쏘죠, 한번. 아니, 그래서 그분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가 좀 오갔었고. 그럼 여러 명 같이 가갖고 우리가 예. 저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 이 지금 언론에도 지금 다 이제 공개가 됐고 예.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오가고 한단 말입니다. 네네네. 오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가고 뭐 촬영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재명 대표님한테 안 좋으니까 네. 지금은 좀 이따가 예. 좀 이따가 이거 다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때 앉아 살짝이 그렇지 조용히 저희가 저런 건 라이브로 안 하고 가서 조용히 찍어갖고 올 거예요. 살짝이 들어가 해야지.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보고 있어요. 뭐 자자극이니 오만마리 지금 다 떠돌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이거는 분명히 정치 탄압이 맞아요. 그렇죠. 정치 탄압이 맞고 정치 테러죠. 이유를 갖다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저기 설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재명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이 고비 다 넘기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고비가 지금 차이가 있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많이 안 좋을 거예요. 많이. 건강도 지금 많이 챙겨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얼굴이 뭐 울어서 본 게 아니고 좀 부어가 계시더라고. 예, 예. 건강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가 좀 챙겨야 되고. 예, 예.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저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예. 요 고비 잘 넘기면은, 예. 성성장장 올라가시는데. 요즘 백마장군님 매일 이재명 당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님이 이 고비 말고 또 고비가 또 올 깁니다. 아. 또 옵니다. 근데 넘기시나요? 예? 그 고비를 넘기시나요? 예, 잘 넘어가, 이 고비 넘어가면 다음 고비는 또 잘 넘어가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예. 완전히 집안을 말살 시키려고, 예. 이거 행위거든요. 예, 근데 이게 걸린 자체가 이재명 대표님이 또 고비를 넘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고비를 넘겼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또 떠들 거라 말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역시 또 이제, 몇몇 그 인간들 있잖아요. 예, 예. 대단한 것들. 거기 또 물고 늘어 죽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최악의 고비다. 최악의 고비다. 예, 최악의 고비다. 예. 이 고비 넘기고 나면은 다음에 오는 고비는 숙회 넘어갈 겁니다. 아, 이 고비 지금 예. 여러 고비를 넘기면 다음에는 좀 수월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럼 백마 장군님, 예. 백마 장군님이나 이런 좌파 주술사들이 좌파 보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우리는 일단은 이제 둘러보고 뭐
또 우리 또 그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말할 수가 없고, 한다는 소리도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오늘 언론에 알려서도 안 되는 거고. 뭐 좀 해줘요, 그래도. 좀 든든하게 뭐 좀 해줘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거 하고 나면은, 예. 끝나고, 다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가 둘러보고, 어떻게 이제 이게 마무리됐는가 보면 알거든요. 예. 둘러보고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우리가 할 거예요. 같이 가요. 그때 다행히 박지영님 아시죠? 박지영님. 예, 예. 그분은 백마 장군은 아닌데 거의 장군이에요. 그분도 같이 가주신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가요? 예? 저는 어떤가요? 아, 그 총수님은 좀 구슬 좀 조심 좀 하세요. 뭘 조심하라고요? 고집 좀 버리고. 무슨 고집? 아이고, 총수님 고집이 보통 고집이가? 어떤 고집? 아이고, 이 고집을 좀 버리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내가 이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서 제가 말은 못합니다. 예. 마음은 여리지만은 예. 내 고집도 한 번은 꺾을 때가 꺾일 때는 꺾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 딱 이래 막 탁 하거나 그 정도는 사실은 총수님도 사실은 힘드시거든. 많이 힘들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자꾸 구슬이 자꾸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예. 이 총대를 메고 있으면 구슬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네네. 따로 오기 때문에 은 아시잖아요. 예. 근데 쓰레기 청소는 해야 되잖아요. 이 바닥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지저분한 상태에서 청소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지. 예. 그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뒤에 내가 도용할 때 내가 총수님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방송 중이라서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총수님한테 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 자, 그다음 그래 아시고 네네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 전부 다 힘실어 주세요. 힘실어 주시고 예.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네네. 되게 힘듭니다 지금. 예예. 예. 그리고 지금 건강이지만 이 건강을 총수님이 이재명 대표님하고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건강을 좀 챙기라 하세요. 예. 건강에 신호가 오면 안 되니까네. 네네. 예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는 저게 걸린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어제 천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미 이제 산바람은 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산소로 손을 대면 산에 바람이 나거든요. 아 산소에다가 손을 대면 바람이 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산바람이 나거든. 산바람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산바람이라는 것은 이 산소의 산바람은 산의 벌전이다 말입니다. 이게 내가 손을 안 됐든 네. 이게 산의 벌전이거든요. 벌전? 그래서 벌전. 벌전? 산벌전. 산벌전.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그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산소를 잘못 손을 대면은 집안에 줄초상이 난다는 말도 있고. 아, 집안에 줄초상? 네, 집안에 실을 말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소를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저 누군가가 손댄 놈들은 잣됐네요, 그냥. 저는 잣됐지, 진짜. 잣됐지, 잣됐어. 잣됐네, 저것들. 안 맞았는데, 욕자마자 좆대삐따, 마. 좆대삐따, 저거 걸렸으니까 저것들 손댔는데. 저거 뒤질 줄 모르고, 목숨이 두 개가, 이 개놈의 새끼들 말이야, 입에서 욕 나온다, 썩을 놈들. 저건 진짜로 우리 그 보살님들이 보실 때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그렇게 있었어도 안 되고, 있었어도 없는 일이야, 이거는. 선을 넘은 거죠, 완전. 완전히 이거는 천벌이 내려도 저건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천벌? 당장 내일이라도 목숨 거다가 안 될게도 할 말이 없어요, 저거는. 어디 함부로 예, 예.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예. 돈을 얼마나 받고 그런 짓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예, 예.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함부로 이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사장님 욕 다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 씨발거 진짜 막 개 똑같은 놈들 말이야. 예. 너무 분노하셔서.
예, 제가 다행히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바람에 노딱은 안 붙으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미 시발 놈들 말이야. 어? 예. 목숨이 두 개가 개놈 새끼들 말이야. 네네. 시발 년놈들 말이야. 예. 어? 어디서 어? 할 짓 있고 안 할 짓 있지. 어? 네네. 너무 상소를 갖다가 너무 조상의 묘를 갖다가 어? 어디서 손을 대고 있어 개새끼들이. 네,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우리 시발 놈들 말이야. 여러분 우리 백마 장군님이 이렇게 흥분하신 적이 없어요. 쳐다빠지고 있어. 우리 백마 장군님이 이렇게 흥분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진짜 큰일인데 다행히 걸려서 이재명 대표님한테 이거는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저거 한테로 바로 총알에 이거 화살이 돌아갑니다. 아, 어떤 놈이 죽나 좀 봐야 되겠네요. 응. 알겠습니다. 화살이 바로 돌아가고 지금 아무리 저가 잡아치기를 해도 예. 절대로 안 죽는다 시발 놈들아. 무서워요 백마 장군님. 자꾸 백마 장군님이 그만 좀 뭐하죠. 알겠습니다 백마 장군님. 예. 어쨌든 다음에 꼭 한번 같이 가요. 예, 그러고 다들 정신 흐리지 말고 정신 다 똑바로 딱 붙들어 매시고 예, 예.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 언론에 나오는 거 보고 예, 어? 예. 유튜브에 떠놓은 거 보고 예. 절대 그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들 힘내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네.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마 장군님이 이렇게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쵸? 우리 방송 여러 번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저거는 다행인 게 걸렸다는 거예요. 걸려서 저거를 기획하거나 실행했던 자들이 뭐라 그랬죠 아까? 뭐 다 죽는다고 하는 거 뭐라 그랬죠? 아까 줄초상, 줄초상이 나든가 뭔가 걸린다고 했어요. 줄초상이 나온다든가 이거는 금선을 넘어갔고 하여튼 우리 개국본에 또 보살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저희는 이런 거 갖고 라이브 방송을 해갖고 안 하니까 조용히 가서 한번 우리 보살님들 찍으면서 설명을 좀 들어갖고 제가 한번 꼭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주술로 저것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설해주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 다행히 저희 방송에 저희 개혁본 회원 중에 좌파 보살님이 계셔갖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좀 안심이 되시죠? 그렇죠? 저게 굉장히 분노할 일이지만 걸렸기 때문에 저놈들은 주술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것들이 역사를 맞는다. 어? 역으로 살을 맞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치적으로나 그런 것들은 정치 테러로 규정을 하고 우리는 아시겠죠? 우리는 저건 정치 테러다 라고 해서 우리는 계속 외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거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우리 백마장군님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백마장군님 부산에 계세요. 그래서 저기랑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백마장군님한테 여러분들 좀 뭔가 자기 앞날이 좀 궁금하시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백마장군님한테 연락해갖고 상담 좀 해보세요.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따가 여기 나오네요. 백마장군님 전화번호 여러분들 010-2849-9879 예약 후 방문하세요. 너무 멀면 전화 상담도 해준다니까 우리 개국본 회원들이나 우리 시타타파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는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고 그러시면 백마 장군님에게 한번 하소연도 하십시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백마 장군님 건강하십시오.